자, 채빈이는 오늘 통문장이고요. 예.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Dear Abby. Abby, Okay,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 글의 종류가 뭐라는 걸알수 있네요. 글의 종류는 편지. 영어로 Letter. Okay, 그래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Okay, 그래서 Cy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에 대하여 너는 들었니? 오케이,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니? 영어 표현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 About yesteryear.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했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티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At that time 해도 되고 너무 긴데? 네. Okay. I wasn't interested. 자, then이든 at that time이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그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러면? 언제? 오케이, 그러면 last year. 그쵸. 작년에.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이 지금까지 총 세 문장이 보이는데, 아니, 뭐 두 문장이라 합시다. 두 문장이 보이는데,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과거. 아, 무슨 시제요? 그렇죠. 시제. 과거 시제죠. 여기에 과거 시제를 표현하려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에 하다시니까 did를 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word를, be동사인데 word를 썼죠. 예.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죠? Now, Cyworld is my life. No? No. Is my life. Okay, Cy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제? Okay, 그렇죠. 이제 무엇이 너의 삶, 무엇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었니? 라는 표현 영어라면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했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Update my photos every day. 자, 그래서 update my photo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사진을 업데이트 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에, 무엇을 넣는 하니? 매일. 그렇죠. 너 매일매일 뭐하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렇죠. 됐습니까? 너 매일 뭐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Update my photos every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다시 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시만요. 고생하셨습니다.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뭐죠? 오케이. 그렇죠. 자, 얘의 뜻이 예수 네.
얘를 접속사라고 하죠. 네. 오케이, 접속사니까 누가다와 누가다를 연결시킬 수 있죠. 예. 여기 누가다 있네요. 누가다 예. 친구들이 방문한다. 네. 그다음 접속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가다 그들이 남긴다.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터지. 아, 됐다. 아, 이게 더. 아니야, 에테테. 다시 투유.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투유. 오케이, 그러면 이제다 듣고 싶어. 방문하고 댓글을 남긴다. 여기까지 가자. 나를 위해. 아, 나를 위해는 빼주시면 안 되나? 오케이, 나를 위해. 아, 그래? 알았어. 방문하고 댓글을 남긴다. 아, 참, 그 전에 이거부터 하자. 댐. 네. 그러면 지우고 뭐 써도 되죠? 애프터인가요? 내가 나의 사진들을 업데이트하고 난 후에. 오케이. 그래서 얘 지우고 뭐 애프터도 괜찮네. 그래서 After I update my photos. 오케이.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나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댓글을 남깁니다. 라는 말이죠. 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ven at school. 오케이.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that word. Only think about cyber.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러면 얘가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 What?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엇에 대한 생각만 오직 무엇에 대한 생각만 하니가 되겠고요. 영어 표현하면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이번에 스쿨 아주 훌륭합니다. 머리가 잘한 것 같아. 머리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think about even at school? 뭐 하나 빼먹었는데 우왕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think about? 계속 뭘 하나 빼먹었는데 only.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오케이, 그래 좀 더 빠르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라고 물어봤더니 But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even at the status I would 다시 한 번 더 대답.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부턴 언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 시제. 그래서 yesterday.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d work. 오케이, 그래서 이제나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너는 어제 cyword에서 보냈었니? 맞나요? 예. How long? Hmm. 오, 여기 있다. 너 어제 사이월드에서 도대체 얼마나 시간 몇 시간이나 보낸 거야? 라는 표현? How long? How? 얼마나 많으면 how many 아닙니까?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 몇 시간? How many hours? 몇 시간?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
yesterday. 이거부터 와야 되겠네요. Once I ordered yesterday. 이렇게 묻혔죠.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ce I ordered yesterday?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Oh,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ce I ordered yesterday?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ce I ordered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once I ordere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ce I ordered. Okay. 그래서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죠. 오케이. 그리고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그래서 여기는 뭐? Ten. 어? Ten이야? 아니야? 뭐였지?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아까 똑같은 거 했는데. 똑같은. 어? 여기 다가 보이네, 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I. 어, 이거 뭐야? And.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접속사. 접속사는 누가 다 하고 누가 다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안 했나요? 했어요. 예, 안 했죠. 누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예. 잘 못 잤죠. 누가 잘 못 잤어? 내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t stop. I can't stop. 이게 생략된 말? I can't stop.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을 집에 뒤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What? 그렇죠. 그럼 그게 무엇인데? 무엇인데요? Cyworld. I can't stop Cyworld. Cyworld를 멈출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충고를 요청하는 중요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하는 표현.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지만 절대로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익혀두세요. 예. 네,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오케이, 훌륭합니다. 쓰기 시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Dear Abby,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too interested at that time. Now, Cyworld is my life.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Perfect! 오, 채빈이 오래간만인데? 잘했어요.